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4일 군산에 왔습니다. 오천항, 무창포, 그리고 흥진도, 안흥항 그쪽에 밟고 올해 이제 네 번째 군산 비흥항에 11포를 오늘 타게 됩니다. 자, 군산 외항 기준으로 오늘 만조가 오전 10시쯤, 간조가 오후 4시 47분. 이게 원래 간조 만조 차이가 보통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 이상이죠.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적게 차고 적게 빠지고 해서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날씨는 맑음인 것 같은데 태풍 콩레이 올라와가지고 5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람 터지기 시작해서 모레 글피까지 또 한번 물이 뒤집어질 겁니다. 쭈꾸미는 오늘 타는 걸 끝으로 올해는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어제 갈치낚시 하면서 내항이지만은 물색을 봤더니 완전히 탁합니다. 어제까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나오겠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인트로 하는 거 들으시고 오늘도 시청자님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좋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많이 잡으세요. 예. 여기 발판은 굉장히 편한데 난간이 끊어진 데가 없어가지고 뭐 안전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뒤쪽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분증 꼭 챙기세요. 지금 신분증 없으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나 봅니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명돌초 가세요. 우리나라에 참치가 진짜 나오네요. 5명 가서 9마리 잡았어요. 아, 와, 멋있다. 전화도 안 받고. 조금만 받습니다. 지금 사장님 어디 계시죠? 자, 드디어 출항합니다. 조금 늦긴 했는데 늦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터에 왔습니다. 와, 오늘 바람 부네요. 오, 오늘 바람이 세네. 일기예보상이 이렇지 않았는데. 4호로 시작을 합니다. 라인은 늘상 쓰듯이 막값사 0.35. 그리고 고추장 얘기. 아니 오늘 일물 맞아? 넣을 뿐만이 아니고 조류가 상당합니다 지금. 야, 이게 모든 물때 중에 유속이 가장 느린 날이 일물이죠. 근데 일물인데 물색이 장난이 아니에요. 선장님 내려요. 내리지 말래네요. 와, 오늘 기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빠요? 저기네,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참치가 저기 있어, 참치가. 어, 됐어, 됐어. 대호, 대호. 그 생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하여튼 가보봅시오. 어? 바로 시작이네. 자, 오늘 14호 쓰려고 했는데. 한번 땅 찍어보고 곧바로 16호, 18호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나요? 10m권? 와, 바람 많이 분다. 너울도 좀 있고, 너울이 뭐 그냥 있고 이 정도가 아니고 좀 심하게 있습니다. 바닥 놓치지 마시고. 바닥을 놓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울이 있으면 내가 손을 그대로 있으면 추가 들었다 이렇게 고패질이 좀 심하게 되잖아요. 고패질 심하게 되면 쭈꾸미가 와서 올라타지 못합니다. 너울에 따라서 배가 올라가면 초리대 끝을 내리고 배가 내려가면 초리대 끝을 올려가지고 라인 텐션 유지하시되 바닥을 계속 확인하셔야 하는 첫수. 그래도 쭈꾸미 졸업식 굉장히 호되게 치는 걸로 아는데. 자, 오늘 같은 날 화챔도 많이 해야 되죠. 감점이 키고. 자, 두 숫째. 오, 시열이 많이 커졌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물색이 굉장히 탁합니다. 일물 맞나? 작네요? 한 마리 오네. 적지도 않네.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바람에 배가 밀리는 거 같아요. 콧물이 나오네요. 채비 좀 바꾸겠습니다. 사이즈 10월이라고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어우 쭉쭉 히트 트리플 히트. 와 동시에 올리셨어. 와 근데 쭈꾸미가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바꿨어 이제. 아 오늘 같은 날은 카운팅 같이 해야 돼. 한 마리가 오신 날인데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동해야 되는데 딱 걸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잡으셨어요? 오 가비 잡으셨어요? 무슨 색깔로 나왔어요? 아 파란색? 저도 단차를 좀 적게 할거예요. 근데 단차를 적게 하면 엉키더라고요. 자 화이팅 하시죠. 예. 저는 보통 갑오징어 가면 애기를 한 100개씩? 130개씩 갖고 다니는데 쭈꾸미는 밑걸림이 많은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70개, 80개? 오늘도 한 80개? 그 정도 될 겁니다. 안 나온다 그러면 끌어내야죠. 패턴을 계속 바꿔보면 걸린 녀석 하나 있으면 잡히면 그 녀석으로 계속하고. 아 카운팅 안 했네. 집사람 편집하다가 또 울렁울렁 되겠네. 너울이는 날 편집하면 자기가 얼마나 될 것 같다가. 시간 좀 한번 볼까요? 자 8시 20분 갑오징어 안 나옵니다. 일단 두 바늘 채비가 의미가 없고 얘도 안 먹어요. 레이저도 안 먹으니까. 자, 16호 외바늘 채비. 이제 16호 달고 두 바늘 채비하다 하나 하면 라이트해지겠죠? 이거는 오히려 삽질이 조금 시간이 짧습니다. 저
밀물에 물색 이런 물색 처음 보네. 아, 천진 안 했어. 아, 떨어졌어. 큰일 났네, 이거. 애들이 먹이 활동 안 하나 봐요. 30마리는 못 찍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거 하나수 16호에서 18호로 올리고 여기 두 개가 달았어. 꽃시장에 나오네. 떨어졌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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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었다가 펴졌어. 애들이 지금 영악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오, 턴이 진입하네. 나오는 건 바로 나와. 손장 입고자 오셨어. 한 마리 오랜만에 한 마리. 오우, 뭐, 마키토 하시네. 와, 크다. 예정 한번 이렇게. 옆에 올리면 빨리 풀어줘요. 빨리 푸는 방법은 끊는 거예요. 야, 선장이 한 번 잘라버렸어. 선장이 꼴 잘라. 어, 차원아. 눈은 나와. 어, 한 400마리 잡았어. 야, 왜 웃어? 어. 자식 때문에 한 마리 놓칠 뻔했네. 아, 여보세요? 어, 걸레 쪼가리 하나 건졌어.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어, 세 자릿수는 하고 가야지, 그래도. 야, 너 같은 선수도 2일날 그 조가 보낸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야, 그래도 나는 지금 47마리야 점심 먹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세 자리 안될까? 그래요, 나 열심히 할게요. 전화 끊어. 나 피 터지기에서 세 자릿수 최고 간다네. 그래, 알았어. 주황과 골드의 중간색. 어우,
한 마리 걸어도 사이즈는 큽니다. 오우, 낙지야. 자, 레이저 짝퉁. 레이저 짝퉁이고. 주황과 골드의 중간색. 섞였으니까 두 가지. 몇 시쯤 됐어요? 어? 지금 초날물이네? 에이, 나오겠네, 이제. 아이고, 오랜만에 한 마리. 작다. 포인트 말 있습니다. 아, 오늘 참 뭐 안 무너진 거 어떻게 해. 열심히 해도 안 무너집니다. 한 마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자, 51마리. 오, 100마리 같아. 53마리, 오,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딱딱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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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사이즈가 크니까, 이거 뭐. 자, 오전 조갑니다. 50마리. 아, 53마리. 소장님은 라면 안 주시고, 와, 밥을 주시네. 아유, 아까워야지. 예. 소장님! 밥 먹어! 맛있네요. 맛있네요, 쭈덤불고기. 선생님, 밥이 맛있어요. 왜요? 반찬이 맛있어요. 자, 여기서 당기는 거는 보통 갑일 텐데. 거기가 아니야. 깜짝 놀랐네. 줄과 당깁니다. 히트! 갑인가? 와, 줄과 진짜. 문어의 문어. 주가 문어만. 자, 작년에도 졸업식 호되게 치렀는데 올해도 졸업식 호되게 치르네요. 물색 좋아졌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한 마리. 그 윗바늘 안 해, 이거?
때문에 못 쓰겠네요. 사람이 공기를 다 들고 다니시나 봐요. 예. 그게 맞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세 개씩만. 아, 세 개씩. 근데 오늘은 별거 다 써봐도 안 되네요. 예. 오늘은 잘 됐는 날 그냥 하나만. 그럼요. 고추장 하나면 끝납니다. 그냥 잘 된 날은. 오늘은 뭐 패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도 안 물면 고추장으로 하다가 그냥 가봐야 되겠어요. 선장님 없어요. 오늘은 진짜 날이 아닌가 봬요. 반짝만 넣으면 33마리만 잡으면 100마리 채우는데 뭐 열심히 해봐야죠. 이제 1시 반 1시 40분 정도 됐으니까. 근데 한 마리를 잡아도 오, 씨알이 커가지고. 여보 이게 릴링이 초리대가 7대 3 8대 다 필요 없어. 촥 힙니다 이게. 고추장 하신 거 아니세요? 고추장 아니에요? 네? 고추장. 고추장 애기. 애기가. 대가리? 네. 예, 아, 앞 대가리가 빨갛고, 뒤에가 축광 된 거. 그거 고추장 애기거든요? 예, 맞네요. 그거예요? 예, 예. 그걸 고추장 찍힌 것 같다 그래갖고, 고추장 애기라고 합니다. 진작 이쪽으로 오시지. 내면 나오네. 아이고 바람도 없고 너울도 없고 아침이랑 땀파집니다. 쭈꾸미만 나와주면 되는데. 땀. 오, 누가 나와? 지금 있나봐요. 그냥 바닥에 대세요. 대고. 대고 있어요. 살짝만 들어보세요. 10cm만 살짝만 들어보고. 어? 있나? 없나?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있나? 없나? 어어 그거 거꾸로 되어 있으면 안 물어요. 아 이렇게 연달아서 좀 올라와야지. 선생님 이게 고추장이에요. 이게 그그 네, 그 빼고 이걸로 해봐요. 몸에 축광 되어 있는 거. 아 떨어졌다. 넣으면 넣어요. 넣으면 넣어. 빨리 바꾸고. 예.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넣을 때 바짝 당기고. 실갱이할 시간이 없어. 나이스. 훅을 밀어요. 딱딱한 데다 대고. 대가리를 그냥 대요. 밀어요, 밀어요, 이렇게. 네? 훅을 여기다 대고 거꾸로 밀어요. 네, 그렇지. 예. 원래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나이스. 이야, 갑자기. 자, 알았어. 이제 전화 안 할게요 이제. 내가? 얼마나 잡으셨어요? 배 앞에 가가지고 잠을 겁나 깨버려. 바닥 콕 찍고 한 10cm만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어, 갑이다. 아, 이게 제게 아닌데 이게. 제게 아니라서. 작아도 오늘은 귀한 날이니까 그냥 킵하겠습니다. 갑이가 다 나오네. 안 주셔도 되는데, 괜찮은데. 그냥이요. 지금 고추장 잘 먹어요. 고추장 있으세요? 고추장 다 썼을 거야. 잠깐만, 한 마리만 잡고. 어우, 선생님 잘 잡으시네. 아, 선생님 어떻게 몰아갔어, 이제. 어제 하루서 챔질을 많이 해가지고. 저쪽에서 열몇 마리가 한 5분? 10분? 갑자기 터졌어요. 낚싯대 어디 거예요? 아, 이건 싼 거예요. 이다코 알. 9만원? 예, 예. 이거 보급형. 그거하고 제가 똑같은 거네. 어? 이다코 알, 알이세요? 아, 아니시구나. 네. 감도 굉장히 좋던데, 이게? 사람이 문제죠. 왜 그러세요? 사람이 문제야. 이제 활성도 좀 돌아오는 것 같다. 예, 이제. 그럼 뭐 내일부터 또 바람 터지는데. 아, 한 마리 왔다. 오, 한 마리 잡아도 큰 이거. 오, 이제 다 컸나 봐요, 쭈꾸미 애들. 17마리만 잡으면 돼요. 100마리. 100마리죠? 예. 사진이 어디세요 오늘? 제가 원래 민폐 되게 잘 끼치거든요. 선장님 줄을 한번 걸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뭐야? 논물을 찢어. 잘못했습니다. 예. 갑자기 올라왔어, 갑자기. 근데 그럼 물속에. 물색도 되게 좋아졌잖아요. 물색도 지금 깨끗해지고, 물색이 되게. 예. 돌아왔다는 얘기. 예. 사람네 이제 배도 지나가니까, 넣어주는 거. 오. 제가 풀게요. 저 이런 거 잘 풀어요. 예, 봤어요. 그래서 엉키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멘트 똑같은데. 와, 군산에도 선상 되게 많구나.
이거 너무 나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지? 오! 오! 야 가지마! 에이. 와 쭈꾸미가 많이도 쌌네. 아, 아우 이야 후킹 자세 진짜 멋있으시네. 후킹 그렇게 해야 돼요 도정님은.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금 가르쳐 주신 걸로 때려 주신 거예요. 아 후킹 하셨는데 촥 휘어가지고 올라오면 그게 제일 짜릿한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도 멋있고. 이렇게 뜸이야. 이 정도 뜸한 건 뜸한 것도 아니죠. 아, 어제는 굶어갖고. 연속으로 막 열 마리 나오고 하니까 너무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이제 터지는구나. 전쟁이 이만은 무사 자세시네. 자세가. 이야 집중하시면 한없이 집중하시는구나. 어? 손장님 막 엉키시는 거 아니세요? 저 커터 있는데. 오. 제가 챔질이 왜 과격하게 보이냐면 챔질을 하면서 들면서 릴링을 확 빨리 해버려요. 약간 챔질을 두 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어 때 하던 습관이. 저는 베스트 습관 때문에. 아, 어휴 어쩐지 기본이 민물 쪽으로 있으시군요 그러면. 베스트 하신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쭈꾸미. 아니에요 저 베스트 하셨다고 처음입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뵀는데 딱 보면 챔질이 달라. 저는 두 종류 낚시 절반 정도가 챔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뭐 무게감 느낌은 뭐예요? 올리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랜딩하는 거에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이는 게 챔질이라. 아 자식아 오늘따라 쭈꾸미가 까칠하네. 오랜만에 한 마리. 어우 놓칠 뻔했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니까 딱 한 마리 나오네. 와 크다 참. 다 큰 녀석들 좀 있죠. 아 챔질 크게 안 해도 되네.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 민폐 끼쳐도 안 갈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아, 선장님. 전 네 마리 나왔어. 이것도 붙었다 떨어졌어. 우리도 이제 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졸업식 하면 좀 빨리긴 한데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마리수나 기상 뭐 이런 거에 그런 거가 저한테 우호적이진 않더라고요. 세 마리 남았어. 야, 대물. 아이고, 작다. 거미네 거미.
한 마리. 히트? 작은 거? 오, 가비다. 가비를 잡으셨네? 오, 사이즈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배가 먹다도 안 닦아. 저는 배에 먹물 튀겨 있는 것도 멋있게 보이던데. 일부러 먹물 막 묻혀. 네, 아니, 많이 보기에 멋있게 보여요. 아, 가비도 많이 나오는 배구나. 에? 빠졌다고요? 아, 아침에 해경 오고 했던 게 진짜. 꾸역꾸역 세 자리 채웠습니다. 100마리. 오, 정말 막판에 빛이 막 올리시네. 갑자기 나오네. 자, 열혈 구독자님. 오창훈 씨 보고 있나? 오창훈 씨보다 많이 잡았어. 아, 광따 한번 동출 가서 완전히 밟히고 쭈꾸미까지 밟히면 안 되죠. 자, 쭈꾸미 콕콕 찍으시라는 그 채비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일부러 넣지 않은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옆에 형님 계시는데. 우리도 마무리 하실게요. 예, 백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 지퍼백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안에 지퍼백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자, 그게 뭐냐면 바닥에서 10cm 이상 뛰시지 않고 계속 콕콕 찍는 그것까진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봉돌을 눕혔다가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이 정도면 5, 6cm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진짜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거에만 집중해서 조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10cm 이내로 뛰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짐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사장님도 잘 썼습니다. 예, 예. 아니, 아니 그냥 쓰시죠 왜. 아, 쓰세요. 쓰세요? 예, 예. 아이고, 그럼 제가 쓸게요. 예. 이게 제일 좋네. 이게 인터넷에서 예. 축광 고추장 얘기 치시면 아~ 예, 이 바디가 축광인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냥 아니 쓰세요. 아니 저희도 몇 사면 되는 거고. 아 이제 저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고마우시긴 볼 돌려주시고. 와 사장님 얼마나 잡으셨어요? 우리 150마리, 200마리. 와, 진짜. 역시 계속 잡으시더라고. 와, 다 잡았네. 복수가 돼야지. 복수가 돼야지. 몇 마리 찍으셨어요? 세 자리는 찍었네요. 101마리. 자, 101마리. 아, 물때도 좋았고 오후에 기상도 좋았는데 간신히 세 자리 쏘긴 했습니다. 아, 뭐 즐겁게 오늘 멋진 졸업식이니까 큰 욕심 없고 아, 졸업식엔 나눔을 하는데 막판에 잡은 게 이게 한 30마리쯤 될 거거든요. 요거는 아들내미가 잡으라고 했으니까 원래 안 가져가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뭐 참 빈약하긴 한데 요거 하나 정도만 챙기고 요거랑 갈치랑 같이 넣어야지. 이만 벌려주시겠어요? 에이, 얼마 안 되네. 자, 처음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니까 요 정도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엄마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저도 조금 챙겨가야 돼서 요것만 드릴게요. 뭐 아니, 많이 내진 않아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예, 예. 어.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댓글로. 뭐 이렇게 많이 나눠주느냐. 많이 사랑해주셔서. 3,00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3,300분도 넘었는데. 저에게는 영상이 남잖아요. 그리고 많이 제가 잡아서 가져간다고 해도 이웃분들도 좀 나눠드리고 하니까 나눔에 대해서, 조감을 나눔에 대해서는 일반 조선인보다는 조금은 욕심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저에게 영상이 남잖아요. 올해 쭈꾸미는 오늘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낚시였는데. 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뭐 후회는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울프와 함께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셨어. 조관은 아는 형보다 못하지만 선생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감히 추천드릴 수 있겠어요. 자, 시울포 군산 비응항에 시울포와 함께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